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딩 스핀, 이데일리 스핀, 자, 정원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 밋밋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말을 저는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도치를 내고 있는데 비추세 도치라는 것은 일단 방향은 결정하지 못했지만은 그날에 그래도 하락을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나오는 도치는 매물 소화형 캔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락에서 나왔었던 이 음봉의 이 투매 물량을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또다시 손바뀜이 나오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오전장과 오후장이 조금 확연히 좀 틀린 모습은 나오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양시장의 이 주도 섹터들은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미 증시의 상승 여파에 불구하고도 오늘 오전장은 갭상승 음봉과 갭하락의 양봉이 나오는 섹터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현재 13시 7분 현재 시간은 오전장과 오후장을 연결하는 징금다리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현황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오후장에 들고 갈지 오버나이트 할지 아니면 던지고 갈지 아니면 매수를 해서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노릴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시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가지고 오후장에 단단한 매매 전략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미 증시의 이 강세는 자, 이 빅테크 다시 말해서 이 반도체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통해 가지고 아침 일찍 우리나라의 이 기술주 중심의 반도체의 소부장 대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과 함께 대부분이 아직 이제 추세를 이탈해서 나오는 갭상승의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출연이 되면서 자 오늘 갭상승의 음봉이 대부분이 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셨던 이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오전장에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이쪽 섹터에는 이 반도체의 종목들로 꽉 찼는데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없죠. 다시 말해서 갭상승의 음봉이 났으나 역망치가 대부분이 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현재 조선과 태양광, SSD, 우주항공, 에너지, 방산, 저PBR이 지금 개파락의 양봉이 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HD 현대 조선과 HD 한국 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 특히나 하나오션의 오늘 추가적인 급등을 통해 가지고 조선이 올라오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 다시 말해서 샘알트먼의 신재생에너지의 이 지분 투자에 또 부각이 되면서 몇몇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이 그 SS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2나노의 나홀로 상승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SSD 쪽 같은 경우에는 테스가 올라와야지 진정한 오늘 상승이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우리 국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어제도 바이오가 시장을 살려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바이오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 반등을 노려서 저평가 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하단에서 밀집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과 알테오젠과 HLB 가족들이 드디어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밀집형 캔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20일선을 돌파할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 레고캠 바이오의 이 타명이 바뀌었죠. 리라캠의 바이오가 오늘 20일선 돌파함으로써 사실상 바이오의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지금 이제 다 자리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는 반도체만 내일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오늘의 이 도치 캔들은 사실상 소화하는 캔들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위메이드 그룹들이 이제 1분기 실적 호조라는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대부분이 다른 이 모바일 게임 주들은 아직까지 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조선 기자재와 중동 확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챗GPT 창투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주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 기자재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
동력뿐만 아니라 피팅 업체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중동 확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전쟁의 시대다. 자 분쟁의 시대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아직 이란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가자 지구의 이 폭격이 인질 쪽에 이 이야기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한마디 더 드린다면요. 지금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 글로벌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분쟁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요 두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 이 두 달이 되었죠. 월봉으로 한 개, 두 개가 지금 양봉에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쪽이 조선과 기자재 쪽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환골탈태하는 이 업종을 듣게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업종은 이제는 해군 방산업자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은 지금 현재 조선 건조 능력이 사실상 아예 제로 수준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잠수함을 두 대를 발주를 냈지만은 한 척분이 생산을 못할 만큼의 이 과거의 이 전성기를 이제는 냉전 시대를 종식하면서의 이 조선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어제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잠수함을 2026년도에 70조원을 발주를 하기 왔는데 그걸 보게 된다면 제일 가깝게 있는 나라의 미국에다가 왜 발주를 하지 않고 왜 이까지 와가지고 발주를 하게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조만간 푸틴이 시진핑을 방문하는 조만간 방문하게 되면 남중국해의 분쟁이 더욱더 가시화되는 분위기로 확산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조선 건조 능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의 이 해군들은 함정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MRO 다시 말해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는 남중국해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전선 구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조선 업종은 방산 업체라고 좀 이제 생각과 달리 이제 모멘텀을 달고 움직이는 종목이 섹터라고 생각하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조선주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실 텐데 해군 방산 업체로 주목받을 날 그걸 또 보면서 전략을 또 세우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요 비추세 음봉장에서 뚜렷한 특징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은요, 도치, 비추세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조금 전에 한 12시쯤인가요? 12시쯤에 나스닥 선물이 V자 반등이 나면서 우리나라의 양지수도 V자 반등이 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요 근래부터 이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로 돌아서지도 않았지만은 해외 증시 상해 종합과 나스닥의 선물을 보고 우리나라의 이 비차액의 프로그램이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외국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특별한 이 우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밸류 관점의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더 이 모멘텀 플레이가 오늘도 짙게 나오는 날인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포착에서 잡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의 리가켐 바이오, 에스콘의 STX 엔진 SM, 그리고 두산 테스나의 이 비명우리 쪽에 저점이 잡히는 걸 좀 볼 수 있고, 롯데 손해보험 어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수익 잘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바이온과 SM, 그리고 에스콘의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하이브의 이 어제 악재 소식과 이 집안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수급이 SM으로 좀 몰리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 이
이제는 불구경하지 말고 오히려 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SM으로 여러분들 교체 매매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PJ 메탈 움직이고 있고요. 자, SDN, 마이크로 2나노, 그리고 뷰티 스킨, 그리고 TPC. 자, 개별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건전하고 좀 좋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정별해서 거래량이 터져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종목들 대부분이 개별주로 움직이는 자, 이 비추대 때 잔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하려고 하면 기회가 보이고 하지 않으려면 핑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봐야 되는 이 어려운 장에서도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으로 지금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장 같은 장에는 자, 그래도 개별 모멘텀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이 오늘 바이오가 이틀 연속 저점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음봉이 대부분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음봉이 대부분이 도치로 좀 나오든지 아니면 역망치로 밀리지 않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은 오히려 더 반도체에서 이 종목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반도체의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중 해서 내일까지도 연속성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 쪽으로 처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첫 번째로 자, 마이크로 2나노 종목으로 오늘 첫 번째 종목을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2나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반도체 프로브 카드 생산 업체입니다. 자, 엔비디아 그래픽 장치 GPU이시죠? GPU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5세대 자, HBM용 자, 프로브 카드 공급 진행을 하고 있다. 납품을 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HBM3용 프로브 카드 개발 중으로 자, 프로브 카드의 반도체의 전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웨이퍼 내 칩을 이 칩 성능을 정기적 신호로 테스트하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모품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크로 2나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2023년 5월 달에 한 후로 지금까지 상승이 없다가 이제 이 자기 차례가 온 거라고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현물로 쌍끌이 매수와 함께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다고 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아가는 종목의 마이크로 2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양음량 패턴을 좀 노려야 되지 않나.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1%다 보니까 오늘보다도 내일 음봉이라든지 오늘 자 여러분들 잽을 치면서 약간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내일 음봉도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에코 마케팅입니다. 자, 에코 마케팅입니다. 에코 마케팅, 말 그대로 마케팅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에코 마케팅의 예전 2019년도를 기억하시나요? 2019년도에 그 화려했던 시세를 이제 뒤로 하고 조금은 이제 이 영업이익의 이 뒷걸음질과 함께 한 4년과 3년 동안의 조정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이 나는데 그 또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우상향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핑크스터 인수 효과의 안다르 해외 시장 확대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광고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0%가 넘는 이 수익성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품만 가지고 자기들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돈 들기 별로 없죠. 제품만 좋고 우리 마케팅이 아주 이제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이 컨센의 기준이 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 보게 되면 640억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부터 시작되는 영업이익의 행진은 사실상 이제 이게 출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참 인상적이고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이데일리 스핀의 이 차트를 보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강조해 드립니다. 자, PBR이 2.17 그리고 ROE가 19% 아주 좋죠. 그리고 영업이 유보율이 6000%입니다. 유보율이 600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율이 35%입니다. 자, 이 또한 이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에 모두 다 실시간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공시 갔다가 어디 갔다가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마케팅은 5일선에 살짝 이탈을 해서 역망치가 나고 있으나 사실상 지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개파락의 역망치의 5일선 살짝 이탈한 자리는 5장 종가 배팅에 꼭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오늘 하루 들어가고 내일 5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인데 오늘 드디어 60일선 돌파한 종목으로서 이제는 내일 음봉에서 안착하는 자리만 나오면서 추가적인 전고점에 매물을 벗겨먹으러 갈 수 있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는 올해 사실상 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이제는 회사가 이제 이 환골탈퇴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의 오피스 시장에 사실상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뚜렷한 성장 모델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좀 오랫동안에 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한글과 컴퓨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MS까지도 움직이는 시장에 자, 한글과 컴퓨터는 1분기 매출이 562억에 영업이 96억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특히나 24년은 올해 AI 본격화되는 시장의 클라우드 매출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에 있는 시장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 AI의 오피스 시장은 시장에서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연계 매출의 비중이 큰 한컨 라이브 케어를 매각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향후 매각 진행 후에 AI 관련 업체들을 또다시 M&A를 통해가지고 현재 안 그래도 잘 날고 있는데 여기서 로켓 엔진을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술적 패턴으로 잠시 읽어드리면요. 자, 이 3개월간의 조정을 끝에 지지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집 들어갔고요. 그리고 후에 자 20일선 이 골드 크로스 양음양 패턴에 오늘 60일선에 안착하는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외국인은 갭상승이 났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으나 외국인들의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60일선 잡아주고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0%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담되신다면 오늘보다도 내일 단봉의 도치가 지금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의 도치처럼 내일 60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오전장 9시 20분까지의 수급이 들어오는 시리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매수 1타 2타가 들어오는 걸 보고 꼭 관심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은양 패턴을 기다리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관심 오후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오늘 어느 날보다도 반격 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급이나 차트 포착에서 발굴된 종목들,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생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도 또 들을 수 있다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고 조금 전에 약간의 인사이트를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해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지구 이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대부분이 육상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조만간 시진핑의 이 도발 다시 말해서 남중국해의 도발이 계속 이어진다면 자, 미 해군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는 이 방산 업체 전 세계의 군함을 책임질 수 있는 업체가 자, 이 환골탈퇴가 되는 모습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오후장에는 자, 이제는 해군이 이제는 육군이 아닌 해군으로 환골탈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인사이트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앞으로 관심 가져봐야 되는 방산에서 해군을 집중하자. 라는 주제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전략도 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